도구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맑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맑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역시 여섯 단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섯 단계의 요령으로 계속 맑은 소리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저기에 낚싯대를 던졌다가 입질이 많이 오게 되고 거기서 잘 잡히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를 표현을 해서 포인트라고 표현을 쓰는데, 팸플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가지의 어떤 방법을 구사를 해서 맑은 소리가 딱 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맑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각도와 호흡 세기, 이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맑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맑은 소리를 내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팸플루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 것은 보면은 윗면이 일자입니다. 전혀 숙여져 있지가 않아요. 자, 이 악기는 불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불기가 힘들고, 자, 이 악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악기는 보시다시피 측면에서 봤을 때 입술이 닿는 부분과 반대쪽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악기는 유선형으로 접혀 있고 제거 악기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리가 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악기에서 입 모양을 그릴게요. 입 모양을. 자, 입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관이 있고요. 제거 관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바람이 나가는 방향에, 자, 입에서부터서 공기가 나가는데, 이렇게 이 관의 끝부분을 향해서 갑니다.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관의 끝부분에다가 분사를 하라 그랬죠. 공기를 쏘라 그랬는데, 공기를 쐈을 경우 반이 쪼개져서 반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관 안에 막혀있는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진동을 해서 올라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반은 나가면서 바람의 소리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자입니다. 자, 일자인데 이것도 역시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것은 인체공학적으로 소리가 나가서 잘 쪼개질 수 있는 그 위치만큼을 깎아놓은 거예요. 입술이 닿는 부분은 부드럽게 해서, 자, 이렇게 깎아놨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입술이 지나가는 부분을 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연주 방법이 틀려요. 이렇게 좌우측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앞면과 뒷면이 깎여 있는 것은 공기가, 관이 큰 것은 더 멀고, 입에서 멀고, 그 다음에 관이 좁은 것은 입에서 가깝죠. 그래서, 보통은 알토, 미파솔, 아니면 솔라시, 여기에가 기준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지점, 이 센터 부분이 앞부분과, 내 몸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이 똑같이 깎여 있습니다. 똑같이 깎여 있다는 얘기는 입에서 공기를 투하고 내밀었을 때 정확히 그한 15파의 정도 지점에서
15파이 정도 지점에서 공기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거리를 표현을 해볼게요. 입이 있으면은 이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요 지점이 약 15파이 정도. 15파이에 여기는 20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5파이 지점이 있을 때는 공기를 제가 여기서 밀어넣게 되면은 정확히 이 15파이 지점에 가서 공기가 탁 떨어지면서 소리가 깨끗하게 납니다. 근데 이 멀리가 있는 것들은 공기가 어떻게 가느냐? 보통 이 지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공기가 나가는 방향이죠. 자, 공기가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가요. 자, 15파이는 여기서 쪼개집니다. 여기서 쪼개지기 때문에 정확히 자, 요만큼에서 닿아서 쪼개지지만 20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만큼이에요. 더 커요. 훨씬 더. 자, 요렇게 컸을 경우 15파이보다는 공기가 훨씬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위로 올라와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지점에 닿아서 쪼개져야 되는데 공기는 밑에를 향해서 가는데 관은 여기 위치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기가 다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자, 15파이에서 이렇게 닿는 지점이 요 지점이라 그러면은 20파이는 그보다 더 밑으로 공기가 닿는 지점, 이 지점을 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 지점에가 와야만이 맑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5파이는 깎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깎이는 거고 이 곡선을 따라서 20파이만큼을 가게 되면 20파이는 요만큼을 더 깎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이 낮아질수록 앞부분이 많이 깎여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여기 중간 지점에는 앞과 뒤가 나란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낮은 음으로 내려갈수록 앞쪽에 관이 많이 깎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입에서 공기를 쐈을 때그 공기의 각도가 15도인데 15도가 에서 딱 부딪혀서 쪼개지는 그 위치만큼을 깎아서 내려놓은 거예요.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 불었을 때그 이상의 거리를 20파이 이상을 벗어나 버렸을 경우에는 소리를 쪼개서 낼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 버려요. 이런 경우는 안에다가 링을 깎아서 20파이로 줄이고 그 쪼개지는 지점을 안쪽으로 땡겨오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서 링을 깎아서 넣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했을 때, 아,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어쨌든,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멀기 때문에 그먼 위치만큼 각도가 내려가서 그 소리가 쪼개지는 위치만큼 깎아져 있고요. 올라갈수록 공기가 멀리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쪽보다. 그래서 모든 각도가 그냥 반듯한, 내가 처음에 잡았을 때 25도 각도로 그대로 잡고 이것은 불면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 소리가 나는 그 각도만큼 관이 먼 것은 앞에가 깎여 있고 관이 짧은 것은 앞쪽이 올라와서 공기가 달아나는 것을 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각도로 갖고 불면 되는데, 자, 제거 악기는 일자라 그랬죠. 일자이기 때문에 악기를 깎아서 만드는 그 원리를 내가 몸으로 커버를 해서 만듭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불면은 공기가 밖으로 타도록 다 달아나요.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틀죠. 살짝 틀어서 공기를 밀어넣고, 자, 내려올수록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땡겨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반드시 오다가, 낮은 음에 가서는 악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약간 각을 줘야만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악기는 소리가 잘 나게끔 입은 그대로 놔두고 악기 자체가 그 소리가 나는 그 포인트 부분만큼을 내려서 깎아서 소리가 쪼개지게 해놓은 반면에 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쪼개지는 위치를 얼굴의 각도를 틀어서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게 훨씬 더 불기가 힘듭니다. 근데 왜 깎지 않고 이렇게 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소리를 일단 낮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음이 더잘 나요. 더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묘한 소리, 몽환적인 소리가 더 예쁘게 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깎지 않고 힘들어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충 소리가 어떻게 해서 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소리를 내는 여섯 단계로 구분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여섯 개에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제가 알토, 그랬죠? 도에서 도까지 이 여덟 개의 음을 알토라 그러고 도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베이스, 그 다음에 위쪽 도에서 높은 쪽을 소프라노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연습을 할 때는 으뜸음 도, 피아노로 얘기하면 으뜸음 도는 알토의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도가 바로 피아노 으뜸음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요것을 소리를 낼 텐데 소리를 맑게 하는 방법 제일 먼저 소리를 맑게 해서 알토의 7개 간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로 가서 또 7개 음을 맑게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음을 또 가지고 맑은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관의 소리가 나면은 전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풀톤 또는 롱톤으로 매일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밝은 소리를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파지를 해서 6번까지 잡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첫 음을 선택을 하는데 이 악기에서 가장 잘 나는 음. 자, 알토의 도레미파 솔 라. 이라 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왜이라 음을 선정을 했냐? 사람이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소리라 그래요. 이 라가 스튜디오스가 뭔가 목소리를 가지고 고객들하고 대화를 할때그 연습할 때 쓰는 그 음이 바로 도레미파 솔라 이런 이 음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할때이라 음을 가지고 첫 음으로 잡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일 먼저는 1번 자세는 얼굴을 들고 반듯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고 불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입술이 빨간 부분과 살색 부분이 다 있는 얼굴의 각도가 되어 있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를 0으로 잡겠습니다. 0. 자, 0에서 악기가 밑으로 살짝 내려옵니다. 살짝 한 2mm 정도. 각도는 그대로 놓고 살짝 내려와서 자, 이렇게 부는 것을 1번. 다시 0번으로 올라갈게요. 0번은 빨갛게 입술이 끝나는 부분과 살색 부분의 경계선. 여기를 0번. 자, 여기서 2번 갑니다. 2번. 2번은 입술 빨간 부분으로 살짝 끌어올리는 거예요. 살짝. 자, 살짝. 자, 한번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이 있습니다. 입술이. 입술이 있으면은 자, 입술의 이 밑에 하단의 살색 부분과 위쪽으로는 자, 위쪽으로는 살, 가운데 쪽으로는 입술 부분이에요. 자, 입술 부분에서 악기가 자, 이렇게 살짝 눌린 상태에서 이 경계선을 따라서
입술이 있고 입술하고 살색 부분하고의 경계 부분에다가 이렇게 악기가 살짝 꺾여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곳을 닿았을 때이 상태가 바로 0번이 되는 거예요. 0번. 0번에서 이 라인을 0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0번. 0번 상태에서 약 2mm 내지 3mm가 입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1번. 그 다음에 여기 입술의 절반 정도까지, 빨간 부분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2번. 그 다음에 3번은 악기가 꺾이는 거예요. 입술하고 이 악기 자체가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라, 자, 얼굴의 각도를 표현을 해볼게요. 얼굴 각도가 이렇게 팬플루트하고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를 악기를 이렇게 꺾는 겁니다. 반음처럼. 자, 꺾는 것을 3번. 그 다음에 얼굴은 그대로 놔두고 악기가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4번. 그리고, 소리를 아주 세게 부는 거죠. 풀톤으로. 풀톤으로 부는 것을 5번. 그리고 아주 저음으로 부는 것을 6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악기를 파주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알토 라에다 잡습니다. 라에다가. 자, 기본적으로 투 하고 소리를 내는데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여기에 이 상태가 0번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빨간 부분과 살색 부분의 경계에서 15도 각도로 그대로 놨을 때를 0번이라고 치고, 하나는 그대로 밑으로 1mm만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다시 0번으로 가서 입술 위로 살짝 올라가죠. 입술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2번. 그 다음에 다시 또 0번으로 내려옵니다. 0번으로 내려와서 악기를 살짝만 몸에서 바깥쪽으로 밑에를 살짝 꺾어서 불어옵니다. 이렇게 반은 비슷하게 이게 3번. 자, 다시 0번으로 옵니다. 0번 상태에서 4번은 얼굴하고 악기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4번. 다시 0번으로 가죠. 자, 0번으로 와서 0번 상태에서 5번은 아주 세게 부는 겁니다. 풀톤으로. 이렇게. 그리고 6번은 아주 부드럽게. 자, 이렇게. 6단계로 분리를 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6단계를 왜 분리를 시켰느냐? 맑은 소리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나름 6단계로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 6단계를 적용을 하다 보면은,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그 관에서 낼수 있는 최대의 포인트, 곧 소리를 맑게 해주는 호흡 세기와 그 다음에 각도가 잘 맞아떨어져서 최고의 음역을 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걸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여섯 가지를 분리를 시켰어요. 제일 먼저 자, 15도 각도에서 얼굴을 놓고, 자, 0번 상태에서 내리면 1번. 0번 상태에서 위로, 입술 위로 약간 올리게 되면 2번. 다시 0번 상태로 내려와서 살짝 앞으로 밀면은 3번. 자, 0번 상태에서 땡기면은 4번. 0번 상태에서 아주 세게 불면은 5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불면은 6번. 이렇게 6단계를 줬습니다. 이 6단계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것처럼 내가 호흡을 세기를 달리하고 각도를 달리하는 것에 따라서 마치 뭐 바람이 부는 뭐 귀곡산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금방 소리가 옅게 났다가 아주 맑게 나죠.
이 자리가 바로 라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하고 그 세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음을 모두 다 찾아서 맑은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연습을 할때 알토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알토를 하기 전에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 음을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라시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토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시라솔파 미레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프라노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해서 전관의 소리가 다잘 나도록 일종의 맑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6단계로 구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각 관에 대해서 호흡 세기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